자, 30번이요.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이렇게 가나다가 주어졌어요. 일단 전체 기울기는 1에서부터 3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정수 n에 대해서 예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 그래프. 얘랑 얘는 좀 다른 거야. 닫힌 구간에 대해서니까. 얘는 x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에서부터 6까지를 적분한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3에서 6까지의 좌표를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0도 넣을 수 있고요. 하니까 일단 3을 구할 수 있는 식은 1 넣으면 4니까 안 되고 0을 넣었을 때 얘가 3, 7이 나와요.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좀 길게 그려. 얘가 1, 2, 3. 3, 6, 7. 요쯤, 이게 3,7이라고 찍고, 1을 넣었을 때 4,8이죠? 4,8.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5,10이죠? 8, 9, 10. 5,10. 얘가 5,10. 그 다음에 또 뭐니? 그 다음에 6,13.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점을 찍어놓고. 그럼 여기는 3, 4, 5, 6. 이렇게 3, 4, 5, 6. 이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림이 조금 안 맞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2n 플러스 2n, 2k 플러스 1은 2차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2k는 얘는 지금 k에다 1을 넣어보면 2와 3 사이 구간 또는 k에다 2를 넣으면 4와 5 사이 구간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6과 7 사이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건 4와 5 사이 구간이네요. 그래서 4와 5 사이는 이렇게 2차 함수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별로 그런 말이 없죠?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함수는 그래프 점을 지나니까요. 모든 실수에서 나머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돼? 3,4랑, 3,4란다. 3,7과 4,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기울기는, 한칸 증가할 때 1이죠. 1이고, 기울기는 1이고, x-3, 플러스 7은 y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구한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4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것들. 여기 구간이. 그 다음에 얘는 5,10과 6,13을 지나니까요. 한칸 지날 때세칸 갔으니까 기울기는 3이고요. 3 x-5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얘는 y는 3x-3, 15가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그래프의 식이다. 이쪽 구간이 그렇게 되는 거. 문제는 요 2차 식인데요. 2차 식은 지금 우리가 두 점밖에 없는데 2차 함수식은 보통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점밖에 없어. 두 점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 4,8과 5,10두 개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알고 있는 것은 기울기를 알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있는데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점들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2차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그러면
요 점에서의 미분,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미분 값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죠? 요 점에서의 미분 값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 기울기는 3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요 점. 내가 이 식을 미분을 해서 y 프라임은 이 ax 플러스 b에다가 여기가 지금 4, 8이니까 4를 집어넣으면 x는 4일 때 그럼 이 값이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5일 때는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ab를 구한다. 그 다음에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8a 플러스 b는 1, 그 다음에 10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돼서 뺀다. 그럼 2a는 1이죠. a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7이네요. 그래서 중간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오는데 두점 중에 아무거나 넣어. 그럼 4, 8 넣겠어요. 그럼 8은 16 마이너스 28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c는 20? b 나오네요. c는 20.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구할 수 구했다. 그래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 이렇게 구했어요. 지금 여태까지 뭐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구간 적분을 해야, 3에서 6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직선, 곡선,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했어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4, y는 x 플러스 4, 얘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 얘가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각 구간별로 적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겠어요.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fx를 잘라서 3, 4, x 플러스 4, dx. 인테그랄 4, 5,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 dx. 그 다음에 5, 6, 3x 마이너스 5, dx. 이런 식으로 각각 풀어서 대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적분하면요. 얘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x. 4, 3. 그럼 얘는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0x. 제곱 20x. 얘 계산 어떡하니? 번거롭겠다. 5, 4. 그 다음에 3호니까요. 2분의 3x 마이너스 5x의 제곱 6,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요. 4, 4, 16. 2분의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12. 이거 옛날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 이렇게 하면 쉽게 할수 있겠죠? 2분의 1,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3분의 1, 5의 3승 마이너스 4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7, 5의 2승 마이너스 4의 2승, 플러스 20, 5 마이너스 4. 얘는 2분의 3,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니? 4, 4, 16, 3, 3, 9니까 2분의 7인가요? 얘는 2분의 7. 얘는 4죠. 그 다음에 얘는 어우 125, 64, 1, 61에서 3분의 61. 얘는 25, 16, 9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7에 63. 숫자가 너무 이상한데?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36, 25, 11. 그래서 2분의 3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 일단 정수끼리만 딱 해서 1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3, 2분의 63에서 2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3, 3분의 61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3분의 7이 그럼 6분의 120 마이너스 3의 69 그러면 3 5 6 플러스 19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야 이게? 6이 값을 구하시오야? 아 이렇게 가면 여기다 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53 플러스 6, 6, 9, 54. 그러니까 1, 1, 4. 그러면 167이라는 값이 나와. 답이 맞나? 167. 아, 네, 맞네요. 답은 맞다. 네,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자, 그래서, 일단 점을 찍고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이해하신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한 건이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말은 없어가지고 여기 좀 애매한데 기울기 한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요 넓이를 적분값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